우리 변희재 대표님과 손문선 언니의 소개팅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손문선 씨 오시기 전에 변희재님한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우정TV의 정민요. 오윤혜입니다. 네. 우리 오늘 다 핑크로 깔맞춤하고 왔네. 연핑크, 핫핑크. 오늘 이분 때문에 난 핑크 입었거든요. 나도 왠지 이분을 만난 날만 기다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더라고. 맞습니다. 저희가 근데 우리 텔레파시잖아요. 우리 옷도 공유 안 하는데. 통했다. 완전 되게. 통했습니다. 오늘만을 기다렸습니다. 이분을 위해서. 네. 조회수 치트키로 요즘 너무나 인기를 끌고 계신 분인데 미디어워치의 대표님. 변희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연핑크, 진핑크 어떤 스타일 좋아하십니까? 저도 어제 핑크빛 입었던 걸로 기억하고 오늘 입었지. 네. 그게 어떤 색깔인지 잘 구분이 안 되나? 이런 핑크야. 내가 연핑크. 보셨어요? 통했다 한번 해줘요. 이거 아니 이거 같은 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요. 통했다 한번 해줘요. 네. 네. 오늘 오정 TV 나오셨는데 네.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얘기 하고 싶으셔서 나오셨습니까? 담당 그 기획하는 분이 네. 영화하고 문학 얘기를 한다고. 영화 문학. 그렇죠. 저희가 변희재 대표님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 드리려고 오늘 저희가 기획을 했거든요.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하여튼 전 영화랑 문학 얘기한다고 네, 그렇게 알고 나왔어요. 네. 최근에 뭐 영화 재밌게 보신 거 있으세요? 주라기 월드. 혼자? 공룡 나오는 거? 아니요, 우리 직원들은. 네. 공룡 나오는 거. 뭔가 약간 공룡 같은 느낌이 있다. 키도 크시고. 약간 티라노 쪽은 아니고 파키 케팔로사우루스 쪽에. 머리 동그라네. 그런 느낌이네요. 그럼 영화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드라마나 영화 볼 때는 장르 없이 다 봐요. 공포 이런 것도? 네, 다 봐요. 네. 특별히 좋아하는 감독 있으세요, 그러면은? 감독이요? 감독. 당황했다 또. 문화 비평 하셨다면서요, 오랫동안. 근데 이런 거 줄줄 나와야지. 그러니까. 아니, 그냥 뭐 블록버스터나 뭐 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네. 뭐 그냥 남들 똑같이 스티븐 스필버그나 뭐 제임스 카메론이나 뭐 다 그런 것들. 또 최근에 또 신인 감독들은 모르니까. 네. 그런 한국 배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영화 배우요? 영화 본 거 맞으세요? 거짓말이죠. 아니, 좋아하는 배우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배우를 보고 내가 영화를 선택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됐다 됐어. 그러니까. 무슨 문학과 영화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 무슨 문학과 영화 얘기를 하러 오셨습니까? 머리를 싹 다 비우고 오셨네. 딱 꽂히는 배우가 없어요. 그래요? 지난 시간에 저희 네. 방송 나오셔서 노래도 부르셨고 춤도 추셨고 타로 카드도 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주변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글쎄요. 네. 반응이 없었어요? 네, 아니 별... 대표님만 빼고 지금 반응이 너무 열정적이에요. 우리 댓글에는 반응이 엄청 뜨거웠거든요. 요즘 웃을 일이 없는 시국에 네. 정말 우리 변 대표님이 오정TV를 통해서 많은 웃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자부심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우리 독자들은 뒤풀이할 때 노래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요? 새롭지가 않다. 아무래도 저희가 오정TV에서 약속한 바대로 연애고자 탈출 프로젝트를 저희가 준비했는데 우선은 이제 이론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소개팅은 이제 나라를 구한 다음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팅에서 여성들에게 먹힐 수 있을 만한 팁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이면 웬만한 여자들은 다 조금 넘어올 수 있다. 궁금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어차피 변희재님은 바뀔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언니가 그러면은 고개 뻣뻣한 미인을 좀 변희재님한테 이렇게 탁 할 수 있도록 언니가 좀 팁을 좀 몇 가지 줘봐. 아무리 도도한 여자라고 하더라도 이거에는 감당이 낼 수가 없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연스러운 아이 컨택. 자, 아이 컨택 저랑 한 3초만 해보실까요? 오!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눈빛 지금 조금 따뜻하거든요. 거기에 살짝 입꼬리 올라가는 편안한 미소. 이제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성들은 먼저 막 물어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 되게 쉽지가 않아요. 좀 편하게 해줘야 그녀도 마음을 좀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것들,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또는 식사는 하셨어요? 이런 좀 적극적인 질문을 먼저 한다. 만약에 지금 소개팅 자리야. 여자 들어왔어. 괜찮아. 그러면 가장 먼저 첫 질문 뭐로 하실 겁니까? 소개팅을 한다. 저 아세요? 그럴 것 같은데. 저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에 대해 알고 나오는 게 좋으신 거예요? 알고 나와야죠, 알고. 예. 모르고 나올 수도 있죠. 아니지, 그렇게 하면 소개팅이 안 되죠. 미리 다 알고 나와야죠. 그럼 이런 거. 대표님, 저 오정TV에서 대표님 보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나오게 됐다.
호감이. 그러니까 뭐 저도 많이 알고 나가야 되고 상대방도 많이 알고 나가야 되겠죠. 아 그래서 보자마자 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고 이제 물어봐요. 아 네네 알아요. 유튜브에서 많이 뵀어요. 네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호감도 있어. 다음 질문은 뭐죠? 네. 아, 안 떠올라요. 뭐라고 할지. 아 그러면은 여자가 먼저 뭔가 이렇게 막 질문을 하면 거기에는 잘 대답을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차라리 그게 훨씬 낫죠. 아 그래요? 그거는 네. 또 자신이 있으신 네. 거군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마음에 들었을 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확실히 다른 게 있습니까? 어떤 신호로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이 그녀가 마음에 들었다?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럼 말을 안 하겠죠. 예. 말을 안 하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예, 말을 안 하겠죠. 오~ 예. 마음에 들면? 말을 하겠죠 그러면. 아 말을 해요? 예. 막 질문도 하고 네. 궁금한 질문은 제가 잘 안 할 것 같고 대답 질문을 받아주겠죠. 아 근데 마음에 안 들면 질문했는데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렇게 되겠죠. 오 알겠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변희재님 모셔가지고 잠깐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드디어 그 베일에 쌓여 있던 자원봉사자들의 실체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깜짝 놀라서 오늘은 그냥 오정 TV 녹화인데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아니 그런 중년의 아름다운 여성분들은 다 어디서 만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 아까 오신 분들. 아, 네. 그 한 명은 제 친구 와이프예요. 아, 네. 친구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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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걸 챙겨드리러 오신 건가요? 아까 막 물 흘리니까 거의 신생아 다루듯이 떡받침으로 이렇게 하면서 막 다 닦아주고. 아, 물을 왜 흘려요? 우리 대표님 또 흘리셨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닦아주시더라고요. 오늘 옷하고 막 이런 것들. 오늘 또 오후에 여기 방송 있어가지고. 아, 오늘 확실히 근데 좀 다르다. 오늘 그치? 처음 보는 옷이에요. 오늘 네. 옷도 너무 예쁘네. 마음에 드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진짜 신생아네. 예, 입혀주는 입는 입는 거 뿐이야. 거고, 예. 주면 먹을 뿐인 거. 신생아야 신생아. 변희재님에게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있다면 네. 우리 우정TV에도 또 광고주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길을 가다가 갑자기 격하게 눈물을 흘려보거나 왜? 아니면 그냥 갑자기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덥다가 춥다가 갑자기 신경질이 났다가 차분해졌다가 바로 여성의 갱년기가 왔을 때 아, 갱년기. 우리 몸에 컨트롤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네.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갑자기 추워지고 더워지고 나이 드는 것도 슬픈데 우리 몸에서 변화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여궁단은 네. 우리 3대째 내려오시는 한의사 선생님이 여성 건강을 위해 딱 각을 잡고 만든 제품입니다. 네. 치명, 천마 등등 고급 재료를 아낌없이 사용을 했고 특히 삼부자 한의원의 가업 비법 배합비와 배합 재료를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근데 합니다. 근데 포장만 봐도 되게 고급스럽다. 이거 공진장처럼 맞아요. 그치? 이거 하나씩 뜯어서 먹으면 되고 특히 이게 어떤 분들한테 좋냐면 자꾸 자다가 깨는 분들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조기 갱년기 때문에 피부색 좀 칙칙해지고 피부에 탄력 떨어진 아무리 비싼 화장품 써도 개선이 안 되는 분들 네. 그리고 남편이랑 좀 오늘 밤은 뜨거운 관계도 맺고 싶고 좀 너무 건조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남편한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이 여궁단을 드시면 확실하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자꾸 잠을 깨가지고 좀 하나 드세요. 네. 이게 또 몸에 좋으신 건 알아가지고 저는 유튜브 틀어놓고 자다가 계속 깨가지고 자 이거 드세요. 네. 이왕이면 3대째 한의원에서 내려온 비법으로 만든 여궁단을 추천해드립니다. 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고급스럽게 포장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궁단 들어가시면 좋고 2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네, 거구나. 여궁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추석 선물로 또는 우리 엄마 우리 언니 선물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궁단 드시고 이제 남편과 뜨거운 밤 보내야 하는데 네. 그럴 때 또 좋은 제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뉴맨 플러스입니다. 대표님 저희가 좀 신기한 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케이스 어디서 보셨어요 보통? 우리 희재 돌? 반지. 돌반지 저희가 반지를 준비했습니다. 대표님께 드릴 반지 어때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커버 반지가 아닌데요 이건? 뭐 같으세요 이거? 엄지로 들어가나? 아, 오! 손이 엄청 커. 근데 손이 크시네. 이게 남성 소중한 곳에 딱 끼워두고 5시간 동안 자면은 정말 건강해지는 곳인데 이 정도 사이즈 되실까요? 아, 되게 남성성이 강하실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뉴맨 플러스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성기능 강화용 링에 특허를 받은 제품이고 네. 회사도 18년 동안 제품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를 통해서 이 제품 하나만을 향해 달려온 회사예요. 제일 좋은 거는 14일 동안 효과가 없다면
맞아. 100% 전액 환불이 진행되고 네. 한 달에 두 번 교환 제도가 되는데 내 사이드를 재가지고 거기에 알려드리면 1:1 수트처럼 맞춤이에요. 아 진짜 효과 있을까? 라고 지금 좀 의문점을 품으실 것 같아서 후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매 전에는 그러니까 진짜 잘 될까? 댓글 알바 아닐까? 라고 생각하셨다가 구매 후에는 대박 사이즈 변경한다 라고 남겨주셨고 네. 사용할수록 점점 굵어지고 길이도 조금씩 길어지는지 느낌이 이건 좀 진짜 쉽지 않은데 느낌이 제대로 난다고 이런 후기들을 들려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뉴맨 플러스 검색하셔가지고 자세한 상담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는 진짜 강한 남성을 위한 맞춤 방송인 것 같은데 네. 오늘 유맹과 함께 또 같이 할 수 있는 풀파이 374 과추형 홍 박사님께서 야심차게 만든 제품인데 독자적인 기술로 10배 농축한 373 뿌리 추출분말을 주 원료로 사용했습니다. 천연 비아그라라고 불리는 프랑스 해송박 추출물이 네. 엄청 귀한 거 그래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과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딱 드시면서 바로 이렇게 소리가 나오셨거든요. 새콤하죠? 네, 새콤한 그냥 눌러서 네. 마시는 느낌. 여러분들의 정자까지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풀발 373으로 뜨거운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곳을 깨끗하게 샤워해줄 수 있는 바로 그런 M존 케어 제품인데 남성분들은 특히 약간 요 사타구니 쪽이 그렇게 많이 덥고 냄새도 나고 그런다면서요? 습진도 나기도 하고 그렇죠. 아 진짜요? 네, 더우니까 이제는. 아 더우니까. 아 그리고 써야죠. 샤워할 때 그냥 같이 쓰시면 됩니다. 남성분들 그곳이 열이 많아서 항상 그럼. 시원하게 해줘야 된대요. 남자분들을 위한 것도 나와야 맞아요. 돼. 맞아요. 바로 그게 버텍스 넘버원의 M존 케어입니다. 이거 쓰고 나면 굉장히 샤워하고 난 다음에 화하면서 네. 거기에 열감이 쫙 빠지면서 너무너무 쾌적하다고 해야 되나? 버텍스 넘버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샤워제, 샴푸 여러 가지 제품들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본격적으로 변희재님과 또 재미있는 기획을 준비를 했는데 네. 우리 변 대표님을 위해서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개팅 실전편을 준비했습니다. 대표님이 아시는 것처럼 예쁜 여자는 도도하고 싸가지 없다 이런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격이 너무 좋아요. 예쁘지만 성격이 너무 좋은 여성 그리고 심지어 싱글 반쪽을 찾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손문선 언니가 저희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 듣고 오셨어요? 아, 저요? 전혀. 전혀? 네네. 저 나온다고는 얘기 들으셨고요? 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못 들었어요. 아, 저 누군지 모르시죠? 아, 아는데 뭐 저하고 업종을 좀 다르시니까. 아, 그쵸. 많이 다르죠. 예, 예. 일해서, 일하면서 부딪힌 적은 없을 텐데. 맞아요. 한 번도 실물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예, 예. 그 오정TV에 최근 나오신 두 편을 봤어요, 제가 다. 급하게. 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분이랑 다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보통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 어떻게 다른가라고 물어보지 않나요? 아니, 저도 좀 그 방송 나온 걸 좀 더 보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영상에서. 오정TV에서. 살면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거의 없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칭찬인가 봐요. 그래도 좀 날카롭고 좀 이런 직업이어서 귀여우면 안 되는 직업이거든요. 아. 좀 무서워야 되고 그래도. 아, 평상시에는 근데 평상시에는 또 계속 날카롭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칼을 갈고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아. 예, 예. 그럼 여자친구랑 만날 때도 연애할 때도 연애를 안 하죠 그러니까. 아. 예, 칼을 갈아야 되니까. 아. 결혼하려면 이제 연애를 또 해야 되니까. 최대한 줄여야지 연애 기간을. 아. 예. 바로 가야죠. 내년은 50인데 50에 승부를 걸고 네.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생각보다 동안이시네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요? 어떻게 보여요? 요즘 10대들은 또 나이 들어 보이고 40, 50대는 또 어려 보여가지고 거의 구분을 못해요. 나이. 아니 저. 아 그러니까 몇 살 같아 보여요? 10대부터 40대까지가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10대라 그래도 예.
40대라 그래도 좀 믿을 것 같고 그리고 50대라 그래도 믿을만 하고 요즘 너무 많이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나이를 떠나서 뭐 어디 다니면서 미인이란 말은 뭐 평생 듣고 사셨겠네요. 아 칭찬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또 처음 들어봤어요. 미인이란 말은 평생 듣고 사셨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좋던데요. 혹시 주병진 씨 아세요? 주병진 씨? 알죠. 제가 요즘에 주병진 씨 자전적 얘기를 많이 보는데 50대 중반 때 30대 중반하고 선을 보는데 장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뭐 5살인가 그래가지고 여성하고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장인이 편하니까 점점 장인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55세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아, 예. 그 결혼은 꼭 하실 계획이시긴 하죠. 근데 50대까지만. 예. 50대까지만. 제가 미리 들은 정보에 의하면 나라 구하시고 나서 결혼하신다고. 내년까지 구할 것 같아요. 내년까지요? 충분히 구할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도 사실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래서 이것도 너무 자신감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잘 맞춰요. 그런 거는. 어떤 스타일의 여성분을 좋아하시는지. 예. 하나도 없어요? 예. 그냥 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키 작고 뭐 크고 마르고 아니면 좀 글래머러스하고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럴 수가 있구나. 네. 뭐 성격 같은 것도? 성격도 사실 뭐 정말 뭐 완전히 뭐 악인이 아니면은 악인만 아니면 뭐 근데 좀 가급적 좀 저는 좀 미인형은 좀 제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왜요? 관심을 좀 받잖아요, 미인형들은. 그게 안 되면은 막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여태까지 어떤 봐온 통계로. 그래서 미인형은 좀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선이니까. 그럼 저는 이제 보자마자 아닌. 그렇죠. 네. 그럼 저 어떻게 하죠? 다른 좋은 분들 많이. 여자한테 상처를 주고 그러세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이런 마음을 일단 첫 만남에서는 조금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도저히 이 투입을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우선 등짝 한 대만 했는데 진짜 너무해. 진짜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송은선 씨 오시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소개팅 같은 거 만약에 한다면 마음에 드는 여자와 마음에 안 드는 여자의 본인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여쭤봤더니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은 말을 안 한대요. 대답도 안 한대. 내 마음에 들면 말을 내가 많이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막 난리 났던데 2회분 분량보다도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말은 많이 했는데 왜 수습을 못 하시냐고 마지막에 무슨 말이라도 막 하고 싶었나. 어떠셨어요? 이 소개팅 실천편에 정말 우리 송문서 언니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뤄지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꿈입니까 그러면? 그럼 문선 언니는 변 대표님 잠깐이지만 이렇게 아이컨택하면서 말씀해 보셨잖아요. 어때요? 소개팅에서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일단 소개팅에서 이런 남자를 만났다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잘 모르고 있다가 그 오정 TV 2에 출연한 걸 봤는데 그 두 회만 솔직히 봤거든요. 근데 그것만 봤는데도 엄청 매력 있으시더라고요. 봐봐요. 미인한테 먹힌다니까. 그래서 그거 찍기 너무 이거 찍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 웃고 싶으면 활짝 웃어요. 그래. 그러면 이거 진짜 물어보자. 첫인상 딱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그냥 뭐 내 주변에는 없는 사람. 왜 아까 자원봉사자분들 아름다우시던데. 딱 그 정도가 이제 우리 이제 가이드라인이고. 아, 자원봉사자분들이? 그거보다 더 미인이 나타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변희재가 본 손문선에 대한 첫인상은 내 주변에는 없는 사람. 자, 그럼 손문선 씨가 봤을 때 변희재 씨의 첫인상. 그냥 딱 말하기 전에 첫인상을 오늘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미 갖고 왔어. 그치? 근데 오늘 본 느낌 그런 대화 직접 나눠보니까 최근에 봤으니까 제가 그걸 다 종합적으로 하자면은 이분은 파봐야 되는 분이다. 궁금하게 만들죠. 양파 같은 분.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예를 들어서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예를 든 거 맞죠? 예를 든 겁니다.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얘기해보니까 역시 그냥 그렇네 이러면 이제 멀어지잖아요. 근데 외모가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어떤 부분이요?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귀엽다니까. 여자들만 아는 변희재 대표님의 귀여움이 있어. 너무 귀여워 미치겠어. 그리고 되게 큰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무뚝뚝하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은근히 다 받아준다? 그러니까 맞아. 받아주시더라고요. 맞아.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뭘 받아줬죠? 아니 봐봐요. 뭐 노래 시키면 노래 막 옆에서 뭐 심지어 제가 어디서 놀랐냐면은 그 타로 카드 송혜진 씨 오셨을 때 니니 나라 다다다 니
이거를 네. 그 뭐지 곰봉을 네. 손에 쥐어주고 같이 웃는데 네, 그걸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 우리 대표님. 지금 신생아라서 그거 뭐 딸랑이라고 생각하셨던 거 아니죠? 매력 있다니까요. 저도 같이 방송하다 보면 내 눈을 안 쳐다보는데 내 질문에 0.1초 만에 대답해줘. 제가 소개팅을 또 지켜보니까 초반에 이제 좀 영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영화 좋아하세요? 저도 영화 좋아하는데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대화가 더 이어지려면 아 그럼 최근에 무슨 영화 보셨냐? 혹은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혹은 같이 영화 보러 가실래요? 뭐 이런 맞아. 질문으로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진부해서 아~, 아 거기까지 한번 생각했구나. 이건 질문을 이런... 하려다가 뭐 좋아하는 영화 뭐세요? 어필하고 진부했네. 진부한 남자 안 되고 싶었어. 그래서 주병진 얘기한 겁니까? 진부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뭔가 계산은 했다. 되게 새롭긴 했어요. 그러니까 주병진이라는 단어를 정말 거의 한 20년 맞아 맞아. 그분이 네. 나이 들어서 결혼한다고 젊은 여자 막 만나고 다니는 게 죄인이라고 딱 한 게 너무 꽂혀가지고 큰일 났다. 50만원 해결 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그 전에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가 이렇게 발버둥을 치니까 좀 잘 따라와 주세요. 그 나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아까 두 분 소개팅 하실 때도 또 나이 가지고 이야기를 막 하셨잖아요. 송문서 씨한테 10대? 10대로 보인다. 거기서 끝을 냈어야지. 왜 갑자기 가서 아유 50대로도 보이고 매기는 겁니까? 뭡니까? 뭐합니까? 근데 약간 실전에서는 제 나이 정도 되면은 10대로 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리는 것 같잖아요. 그치. 근데 이분은 아니, 진짜 그렇게 아니죠. 10대도 화장하면요 이렇게 보이는 애도 있으니까 10대라고 얘기해. 만약 10대라고 그랬을 때 믿었을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약간 양세형 씨가 그 피부 나이 뭐 3살 이거 그 다음으로 되게 괜찮은 멘트네요. 언니가 예쁘긴 예쁘지만 10대까지는 아니잖아요. 아, 요즘 10대들 한번 보라니까, 10대들? 30대 초반 정도 보인다 이러면은 물론 아닌 거 알지만 되게 좀 약간 심쿵할 수 있거든요. 우리 둘이 몇 살로 보이세요? 왜 우리를 보는 눈빛이랑 저분이 보는 눈빛이 다릅니까? 아래로 깔아보는 아니, 거야. 아니 10대로 느껴진 적은 없어요. 아 우리는 10대로 안 느껴졌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 30대 초반 정도로 30대 초반 10대로 느껴졌어요. 모든 여자들은 다 요즘 10대 사이로 약간 좀 미세한 차이는 있죠. 그래도. 아 그래요? 네. 애 나서 그렇거든요? 애 둘이나 나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되게 이것도 되게 심쿵이다. 그래. 이 와중에 나를 구분해줬어. 그래. 지금 내가 봤을 때 내가 문선이를 알잖아. 네. 젖어들고 있다니까 문선언니 지금. 변며 들고 있는 거야? 아 진짜 싫은 게 아니야 문선언니 네. 지금. 매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칼로 이제 짜증나. 칼 간다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 아까 나 셰프. 칼 간다는 뭐 셰프야? 칼을 왜 맨날 가려? 지금 소개팅에서 무슨 칼을 가냐고요. 귀엽다고 했더니 날카로워 보이고 싶다. 여성들에게 좀 날카로워 보이고 싶습니다. 아니 여성들이 아니고 세상에 대해서. 하지만 내 여자에게만큼은 네. 당분간은, 따뜻한 남자. 당분간은 계속 이제 그렇게 가야 되니까. 내 여자에게는 다른 따뜻하게. 따뜻한. 여자한테도 칼 갈 거예요? 근데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 네. 아 이분은 약간 동지를 찾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동지? 네. 약간 그죠? 아, 네. 같이 갈 부부가 가나요. 매일 칼을 가는 아 그러면 이거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원하시던 대로 그 목표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50이 되셔서 딱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 모든 조건 뭐 미인도 아니야 딱 적당한 외모야. 그리고 본인에게 다 맞춰주고 너무 성격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그냥 정치에 별로 관심이 무관심. 없어요. 무관심이 제일 좋지 않나요? 네. 그럼 같이 칼 안 갈아도 되겠네. 그래. 네. 아니 근데 원래 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여성들이 네. 이제 잘 이제 따라오니까 아 그녀를 교육시키겠다? 아니 그냥 교육이 아니라 자기가 정치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랑 정치성이 비슷해요 어떤 네. 여성이. 근데 정치성도 미세한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걸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관심이 없는 게 꼭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녀 간에서 둘 중에 하나가 정치 관심 있잖아요. 한 명은 아예 없는 게 좋지. 오히려 둘이 정치적 관심이 비슷하다 노선이 네. 또 싸울 수가 있어요. 네, 노선 투쟁할 수가 있어요. 노선 투쟁. 그럼 아예 정치 얘기 아, 난 몰라 몰라 듣기도 싫어 막 관심도 없어 이것도 괜찮아요? 그게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죠? 좋아요. 부담이 없죠? 왜냐면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나요. 전이 어필해. 나 손문서 끼 부린다. 끼 부리는. 이렇게 알려주면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알려줘요, 언니. 정치에 지금은 관심 없죠. 아니, 지금은 좀 관심 없죠. 관심 없고요. 네. 근데 친절하게 알려주신다면은 너무 이렇게 막 배우고 싶은 의향이 되게 커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여자 사귈 때 그렇게 계속 정치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아, 네. 표정 봐봐. 변희재님은 그럼 언니한테 정치 가르쳐주시고 언니는 변희재님한테 다른 거 가르쳐주시면 사람을 가르쳐주시고 뭐 궁금하신 거 있나요? 키가 몇이세요? 아, 키요? 키 170이요. 170? 네. 더 커 보이던데? 한 180 정도. 기운이 엄청 좋아. 눈썰미가 없네. 거인이야. 네. 170이에요. 180 너무 농구선수. 180도 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랑 얼굴이 워낙 작으시니까. 비율 때문에. 근데 다행인 게 변희재 대표님이 워낙 이제 키가 몇이죠? 자신있게. 이거는 자신있게 말해봐. 190? 84예요. 근데 더 커 보여요. 근데 184 아주 훌륭한 키잖아요. 184 괜찮죠? 184 완전 좋죠.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 지금 여자들... 어깨에 기댈 수도 있을 정도야. 또 궁금한 거 물어봐봐요. 뭐 혈액형 이런 거? 아, 혈액형 맞아. 혈액형 중요해? 혈액형 중요해요? 네. 혈액형 요즘... 아, 신났네, 변희재. 근데 혈액형... 좋아하는 혈액형이었으면 좋겠다. 뭐야, 찐이야. 근데 언제 안 될 것 같아, B형. 아, B형 안 되죠. 야, 그런 게 어딨어, 요즘 세상에. 네. B형 때문에 먼저 물어볼 걸. 아, B형이 왜 안 되는데? 제가 B형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수혈해줄 수도 있고. B형끼리는 거의 다 이혼해요. 저희 남편이랑 저도 B형인데 B형이에요? 너무 잘 살고 있거든요, 애 둘 낳고. 나중에 모른다니까요. 나 지금 안딴 맛 쓰는 거예요. 아, 됐어. 혈액형 다 믿지 마. 그 혈액형 넘어가고 MBTI로 와. 잘 너니 뭐라도. MBTI는 몰라. 아. 보니까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아쉽다. B형에다가 미인형이면은 뭐 저는 평생 안 모르는데. 근데 변희재님, 사랑이라는 게 저도 절대 아나운서 하는 남자랑 결혼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20대 때부터 쭉. 근데 맞아. 그런 남자랑 결혼했거든요. 아, 그 정 대표님이 아나운서 출신이에요? 네, 네. 정민기 대표님. 아. 그분이 대표였어. 그러니까 어디 대표죠? 그분 저 몰래 회사 차렸나요? 아, 발성이 그렇게 아나운서 같지 않았나? 야, 우리 열악 간다. 우리 가서 오정TV 패밀리 열악 가시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막 단언했던 그런 얘기 남자랑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라고. 결혼이라는 건 정말 달라요. 운명처럼 싹 온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아침에. 여기도 아나운서 하셨었죠? 네. 배현진 아나운서 아세요? 알죠. 알죠. 토크가 네. 어디로 튈지 몰라. 내려있어. 진성부터 앉은 모자랍니다 지금. 어떻게 상상도 못한 갑자기 막. 아니, 거기도 혈액형 B형이어가지고요. 배현진 씨가 혹시 만나자고 하셨어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냥 여러 명이 같이 저녁하는데 포털 사이트에 그 O형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배현진 씨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 혈액형 O형이 중요했더니 B형이라고 잘못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유 저하고는 안 되시겠네요? 모형을 마음이 한다고? 그쪽은 생각도 없는데 무슨 사람은 생각도 안 아, 너무 웃긴다. 자기 혼자 막 배현진 검색해보고 혈액형 뭔지 알아본 거 아니야. 배현진 아니, 좋아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 이제 뭐 같이 뭐 언론 투쟁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말이 나와서 그냥 한다가 솔직히 배현진 아나운서보다 지금 훨씬 낫지. 천배 낫잖아요. 나는 진짜 이게 방송이 아니라 정말 두 분이 진짜 잘 어울리세요. 그렇대. 배현진 아나운서 얘기를 듣고 나니까 또 그걸 듣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하시는 게 뭔가 전략 아닌가? 뭔가 그냥 저랑은 안 되시겠네요 라고 해서 이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아 맞아 그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들게 또 하나 있었던 게 자꾸 배현진 얘기를 많이 해봐요. 좋아했던 거 아니야? 아니 본인이 MBC 사장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한마디로 이제 권력자가 되겠다. 야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건 나하고는 안 맞는구나 이런 건데 혹시 무슨 국회의원이라든지 전혀 없어요. 야망 없어요. 일단 야망 있는 여자하고는 안 되죠. 야망은 우리 변희재님이 갖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송문선 씨를 1년 넘게 가까이에서 지켜봤는데 저분은 야망이라고는 1도 없는 분이시거든요. 약간 좀 평화로운 삶. 도자기 이거 막 구우러 가시고 카페 가시고 근데 좀 술은 많이 마셔요. 저 언니가 술 많이 마시는 건 어때요? 저는 와인은 안 마시는데. 아 왜요? 너무 더워. 와인. 와인이 더워요? 네, 더워요 마시면. 그럼 소주는 마시면 추워집니까? 소주 안 마시고 막걸리. 막걸리는 뭐 안 더워집니까? 막걸리 별로 안 더워. 화이트 와인은 시원한데.
아, 화이트 와인. 네, 차갑게 해서 먹거든요. 어, 하여튼 뭐 무슨 어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쩌고 해가지고. 네. 그거는 지금 폭탄 주고요. 술이 좀 약하세요, 대표님은? 술이 굉장히 셌는데. 네. 감옥 갔다 와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아, 예. 1년은 안 먹으니까. 그러니까 1년 또 안 마시다가. 네. 나오자마자 그냥 퍼마셨다가 그냥, 예, 그냥 거기서 쓰러지면서. 예, 술은 많이 약해졌죠. 이게 사람의 실체는 속일 수가 없는 게. 네. 우리랑 그냥 아까 대화했을 때랑 지금이랑 표정이 아예 다르지. 그 말이 청산 유수야. 어. 아까 우리가 뭘 물어봐도 어. 말을 안 하는 거야. 방송사고. 입국다. 왜 그런 이렇게 편파적이세요? 그냥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 솔직히 얘기해. 비형 예쁜 여자 안 된다. 이렇게 마음에 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아니 어쨌든 그 야망 없으신 거는. 네. 마음에 들어. 정말 그럼 마음에 안 드는 게 지금 미인인 거랑 비형인 거. 이거 딱 두 개. 비형이 다 야망이 있는데. 아니야. 없다니까 저 없어, 진짜 없어요. 비형이시라면서요? 전 야망 없어요. 야망. 저는 야망 없어요. 전 욕망만 있어요. 욕망. 아, 욕망. 야망이랑 욕망은 좀 다르거든요. 욕구만 있지 야망은 없습니다. 어. 또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운동 같은 거. 아, 운동하죠. 좋아해가지고. 골프? 골프는 지금 바빠가지고 못 치고요.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체육관 가서 운동하고. 어, 헬스. 같이 네, 웨이트. 가고 싶으세요? 어, 골프 안 치시잖아요. 아, 골프 치는데. 오. 운동이 요즘에는 감옥 갔다 와서 이게 자꾸 계속 감옥 가는 얘기 왜 하는 거야? 아니 거기서부터 이게 이 뭐 무릎 막 허리가 안 좋아져서. 어. 여기 송문선 씨 지금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거든요. 지금 골프, 아, 골프 치는 거예요? 아, 아 네. 골프 잘 치세요. 어. 오. 몸매가 장난 아니죠? 아, 아니 스윙이 장난 아닌데? 오. 네. 언니, 실력자입니까? 운동 잘해요. 운동 얼마 치세요 골프? 골프요? 싱글 쳐봤어요. 싱글 쳐요? 네. 오. 언니! 통했다 하나! 골프 들어가네. 아, 등산도 이제 발목이 안 좋아서 이제 골프로 좀 돌렸거든요. 아, 취미가 맞다. 언제 그럼 라운드 한번 나갈까요? 라운드. 라운딩. 근데 이제 둘이 못 나가냐. 몇 명 더 껴야 되냐. 이제 뭐 두 명 더. 둘이 나가고 싶으세요? 둘이 가고 싶었네. 언니 근데 골프 못 치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자리를 마련해 드릴까요? 아니 골프는 요즘에 제가 좀 열심히 하니까. 네. 등산을 잘 못하면서. 아니 멤버는 뭐 두 분이 워낙 인맥 넓으시니까 충분히 꾸릴 수 있죠. 괜찮겠네 골프. 약간 제가 발견한 건데 이렇게 뭘 이렇게 물어보거나 상대방이 재밌죠. 뭔가 이렇게 딱 던졌을 때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의 특징은 또 이제 워낙 빨리 나오다 보니까 약간 경솔한 멘트가 나오긴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근데 되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기다리게 된다 또? 정치평론 할 때는 바로바로 나와요. 아. 네. 0점을 초반에 다다다다 쏴. 그건 안 궁금하다. 안 궁금하다고 우리는. 네. 그 우선 언니가 아까 소개팅 중에 되게 자신감 있어 보인다. 이거를 되게 높은 점수를 주셨거든요. 실제 이런 남성한테 조금 매력을 느끼는 거죠? 아, 그럼요. 그럼요. 이 사람의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어디에서 풍겨나오냐. 어딜까? 네. 그런 게 이제 좀 겉에서 풍겨나오고, 예를 들어서 외모라면은 좀 얕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내면에서. 뭔가 저 깊은 곳에서. 그치. 그리고 뭔가 내가 알 수 없다, 지금 아직. 많이 파봐야 된다. 궁금해. 원래 사랑의 그 첫 단계가 호기심이거든. 맞아. 궁금한. 근데 확실히 여자가 봤을 때 가벼워 보이지 않아. 되게 이 남자 되게 진중해 보이고 잘해주고 싶은 약간 모성애 같은 게 막 확 생기거든요. 대표님 몰랐죠? 본인이 그런 매력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제 예전에 사귈 때 여자친구들이 다 챙겨줬죠. 문선 언니는 본인이 이제 좀 약간 남자를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그건 아, 난 그건 좀 안 맞아. 그건 좀 아니라서 저도 거짓말 할 순 없잖아. 이게 어렵네. 원래 B형이 남을 잘 안 챙겨요. 아, 또 B형? 여리형 맹신문자야. 근데 약간 맞아. 나도 동감했고. 아, 그래요? 두 분 소개팅 하실 때 제가 좀 커피라도 좀 그러니까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이제 또 우정TV에서 하는 광고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온마루 커피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가온마루 여러분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허클베리 핀, 데미안, 파우스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커피가 있어요. 네. 콜드블루 커피인데 특히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게 바로 파우스트. 저 이거 매일 마시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너무 부드럽고 끝맛도 깔끔해서 왜 이렇게 맛있나 봤더니 이게 스페셜 원두로 정말 상위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그런 귀한 원두의 커피가 바로 파우스트 콜드블루입니다. 네. 어제 손님들이 집에 한 네 분 정도가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커피를 내드려야 하는데
이거 집에서 혼자 막 캡슐 넣었다 했다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냥 얼음에다가 이거 콜드브루만 넣어가지고 타서 드렸더니 다들 너무 향 좋고 맛있다고 하시면서 저도 편하게 대접했거든요. 받아서 먹어봤는데 쓰지 않고 깊은 맛 나면서 맛있고 이거 우유에 타 먹어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우유, 저는 콜드브루 라떼를 제일 좋아합니다. 아보카도처럼 아이스크림에다가 한 샷 추가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좀 카페인 필요할 때 가온마루에서 파우스트 콜드브루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우정 쇼핑에서 자랑하는 두 가지 상품이 있는데 네. 먼저 저희가 라이브 때도 선보여드렸던 퀵킷의 떡볶이입니다. 맞습니다. 밀떡으로 만들어진 양념이 정말 정말 맛있는 그런 떡볶이인데요. 네. 매운맛과 보통맛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난 매운 거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거 즐기실 수가 있고 두 명 정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여기에다가 안에 내가 뭐 사리 같은 거 추가해서 먹으면은 진짜 든든한 밥상이 돼요. 맞습니다. 이 밀떡볶이의 쫄깃쫄깃함과 정말 양념이 배합이 너무 잘 됐어요. 오정 쇼핑에서 퀵킷 떡볶이 행사 1+1 하고 있으니까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 네, 퀵킷 떡볶이에 이어서 오정 쇼핑에서 정말 잘 팔리는 상품 중에 하나 베스트셀러 상품이 산양산 순백. 산양산삼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야생에서 자란 산삼이에요. 비료, 농약 없습니다.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비바람과 이슬을 맞으면서 자란 그런 귀한 산삼입니다. 네. 산양산 순백 은 추출 과정에서 정말 유효 성분만 액상으로 담았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단맛 이런 거 없고 완전 원액 그대로입니다. 몸에 완전 흡수됩니다. 오정 쇼핑에서 지금 1+1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추석 오잖아요. 선물하기 딱 좋아요. 선물하기 딱 좋고 어른분들은 산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산양삼 순백으로 효도하세요. 네. 분위기가 좋다가 마지막에 남자 쪽은 이제 챙김을 받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고 여자 쪽은 아, 난 누군가를 챙겨주는 거 좀 어렵다. 이렇게 지금 좀 결론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냥 결혼해서도 자원봉사자에 챙김 받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 자원봉사자 계속 얘기하시던데 어떤 분들이신 거예요? 자원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옷도 다 이렇게 골라주셨어요. 아 진짜? 네. 이렇게 바쁜 평일 낮 시간에 네, 가정 있는 분들이에요. 아 친척이나 오해하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가정 있는 분들이다. 어디에다가 돈을 제일 많이 쓰세요 요즘? 지출? 안 써요. 돈은 안 쓴다고요? 네, 쓸 일이 없죠. 딴짓할 일 없겠다. 네. 주식이나 뭐 투자 같은 거 안 하세요? 코인 이런 거? 주식은 내 회사 주식이 제일 가치 있는데 뭐 뭐하러 투자해? 아, 그 주식회사 등재? 네, 내 회사 주식이 뜨면 끝나는데 뭐 뭐하러 그랬어요. 어디죠? 아니요, 그 윤석열만 끌어내리면 만 배가 뜨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사놔야 되겠다.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비상장이죠, 당연히. 당연하죠. 잠깐만, 오늘 한번 만났잖아? 그럼 두 분이 만약에 라운딩을 나가셔? 그럼 두 번째 만나잖아? 그럼 결혼 확정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윤석열이 아직까지. 아, 아직까지 있으니까 데이트는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 못하죠. 진짜요? 라운딩 아까 간다며. 골프는 잡아서 갈 수 있겠죠. 그럼 먼저 막 언제 가실래요? 이런 거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죠. 오! 네. 네. 제가 지금 한창 골프에 빠져있기 때문에. 골프 친다 그러면은 뭐 그럼 가면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골프장 들어가면은 제 몸 하나 가두기가 어렵거든요. 아, 뭐 풍풍 팬더야 뭐야? 이제 이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이분의 스타일이 어떤지. 어때요? 저는 뭐든 약간 직선적으로 얘기한 스타일인데 뭐든 다 돌려말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 직선적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원래 직선적 농객으로 유명한데 네. 그건 정치평론 정치평론만 그러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웬만하면 다 우회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언니? 왜 그런지 모르지. 나도 알 수 없지. 아, 습관인가? 정말 연애 고자, 연애 루저, 구원투스 오정TV가 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 실패야 이거. 아, 진짜 쉽지가 않다. 내가 이거를 깔끔하게 성공 이렇게 해서 끝내고 싶었거든. 맞아, 맞아. 분위기를 여기까지 끌어올렸는데 결국 또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거는 망했어. 민, 비영 안 만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혼자 사세요 평생. 그러니까. 끝내 빨리. 안녕. 여러분 안녕. 망했어. 안 돼, 안 돼, 이 사람은.